이번 강의는 디코드 소개와 디코드와 다른 코드의 코드 체인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코드. 화면에 코드표가 보이죠? 1번 손가락이 3번 선두 번째 프렛, 3번 손가락이 2번 선세 번째 프렛, 2번 손가락이 1번 선두 번째 프렛을 누르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은 6번 선을 누르지는 않고 가볍게 살만 살짝 대어줍니다. 그래서 6번 줄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자, D 코드를 잡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번 손가락이 소리가 잘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2번 손가락이 1번 선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거나, 이렇게 제대로 누르면 소리가 나야 되겠죠? 근데 제대로 안 누르게 되면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다른 경우는 2번 손가락이 1번 줄을 제대로 눌렀는데, 3번 손가락이 2번 줄을 누르고 나서 1번 줄을 건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소리가 잘안 나죠, 1번 줄이. 이럴 경우에는 2번 줄을 누르고 있는 3번 손가락이 2번 줄을 약간 위로 밀듯이, 실제로 줄을 밀면 안 되고요. 약간 미는 듯한 느낌으로 눌러주시면 디코드 소리가 깔끔하게 납니다. 그리고 손톱은 항상 짧게 관리를 하셔야지 이런 올바른 자세로 코드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손톱을 길면은 자세를 아무리 올바르게 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점 명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D코드를 잘 외우시고 코드까지 깔끔하게 소리가 난다면 이번에는 코드를 정확하고 빠르게 누르는 연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D코드를 누르고 다운 스트로크 떼면서 업 스트로크 누르면서 다운 스트로크 떼면서 업 스트로크 이 연습을 충분히 해야지 코드를 빠르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D코드와 다른 코드를 체인지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코드와 D코드. A코드를 누르고 A코드를 누를 때 주의사항은 1번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뻗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항상 쓰지 않는 손가락도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D코드를 누를 때는 나머지 1, 2, 3번 손가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따라와야 됩니다. A코드에 있을 때 엄지손가락 위치가 D코드로 바뀌면서도 움직이지 않으면 D코드를 누르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제 엄지손가락을 잘 봐보세요. 이렇게 엄지를 포함한 손 전체가 좌우로 움직여줘야지 코드를 정확하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는 박자에 맞춰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네 박자씩 해서 네 번째 박자 뒷박자에 코드를 떼면서 다음 코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악보에 네 에셋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왼손을 떼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D 코드와 E7th 코드 체인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D 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2번, 3번 손가락을 떼고 1번 손가락을 1프레스로 움직여줍니다. 이때는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안 되고요. 힘을 빼고 미끄러지듯이 이때 엄지손가락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E7th 코드를 누르고 다시 D 코드로 바꿀 때는 2번 손가락 떼면서 힘을 빼고 E프렛으로 이동한 다음에 D 코드. 그래서 처음에는 구분 동작을 해주세요. 떼고 이동하고 E7 코드. 떼고 이동하고 D 코드. 떼고 이동하고 E7. 떼고 이동하고 D 코드. 항상 왼손과 기타 지판을 보면서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연습이 충분히 되면 네 박자씩 연습을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D 코드와 E 코드 체인지 연습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E7th 코드와 E 코드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E7th 코드와 D 코드 체인지 연습이 잘 되면 이번에 연습할 D 코드와 E 코드 체인지 연습도 금방 될 겁니다. 자, D 코드를 누르고 2번, 3번 손가락을 떼면서 1번 손가락에 힘을 빼고 첫 번째 프렛으로 손이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여기까지는 E7하고 똑같죠? 3번 손가락도 같이 누르면 E코드가 됩니다. 다시 D코드로 갈 때는 2, 3번은 떼고 1번은 힘을 빼고 두 번째 프렛으로 이동한 다음에 2, 3번 손가락 누르면서 스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구분 동작으로 떼면서 힘 빼고 이동하고 누르면서 스트로크. 떼면서 힘 빼고 이동하고 누르면서 스트로크. 떼고 힘 빼고 이동하고 스트로크. 이 연습 잘 되면 동시에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왼손과 기타 지판을 눈으로 정확히 보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씩도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연습 자료 올려놓은 것 중에서 곡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노래들은 반복이 없는데요. 둥근 애가 떴습니다는 반복 기호가 있습니다. 자, 노래 처음부터 쭉 연주를 하다가요. 16번째 마디에 보면 왼쪽을 향하고 있는 도돌이표가 있습니다. 도돌이표가 양쪽에 두개 있으면 그 사이를 두 번을 연주하면 되는데 왼쪽을 향하는 도돌이표만 있을 경우에는 곡의 가장 처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쭉 가다가 7번째 마디에서 마지막 마디로 건너뛰면 됩니다. 자, 8번째 마디 보면 이렇게 되는 표시가 있죠. 이거를
악보에서는 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로, 두 번째 과로. 그래서 처음부터 도도리인데까지 연주하는 거는 첫 번째 과로를 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되돌아가서 2절 할 때는 첫 번째 과로 바로 앞에서 두 번째 과로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어느 악보에나 이런 규칙은 똑같으니까 한번 제대로 익혀 놓으시고 연주하기 전에 이런 반복 기호들이 어디에 붙었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연주를 해야지 순서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네 박씩 연주를 하게 돼 있는데요. 한두 마디 정도는 네 번을 치지는 않고 연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디를 보면 A 코드를 하나, 둘, 셋까지만 스트로크를 하고 네 번째 박은 스트로크를 하지 않고 코드로만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은 네 번째 박에서는 헛손질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 마디 같은 경우에는 세 박자인 점 이분음표가 있죠. 그래서 세박 동안 A 코드 소리를 내다가 세 번을 치는 게 아니라 코드는 하나에서만 치고 둘, 셋은 기다리고 있거나 헛손질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박에서는 오른손 손날을 기타 줄에 얹어서 소리가 나던 거를 끊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타 연습하실 때 기초 내용을 꼭 마스터하시고 교재 내용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기타 연습하기 전에 조율은 꼭 해놓으시고요. 통기타 잡는 자세부터 피크 잡는 방법, 그다음에 스트럼하는 방법, 피킹하는 방법, 왼손, 오른손 타이밍 연습, 마지막으로 기본 음자리 연습까지 꼭 하신 다음에 알프레드 교재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